마켓비하인드 매주 화요일날에는 IM 증권의 이영훈 이사 모시고 얘기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제 실적 얘기해야죠. 네. 이제 빅테크들 이제 매그니피션트 7, M7 실적 발표도 이제 줄줄이 좀 이어질 예정이고 해서 이제 기대는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긴 한데 일단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이번 주 발표 날 그 빅테크들 실적을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보면은 서프라이즈나 또는 이렇게 실망을 줄 만한 쇼크가 나올 만한 거는 별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도 없고 쇼크도 없을 네네, 거다. 그냥 무난한 수준에서 무난하다.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발표 직전에 대개 가이던스를 갖다 상회하거나 낮추거나 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오늘 미 증시 끝나고 나서 보셨지만은 미국 채금리가 재차 좀 세게 반등을 했고요. 그러게요. 많이 오르대요. 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시면은 환이 갑자기 튀기 맞아요. 시작해서 예. 원화 약세가 좀 심화되는데 물론 이제 주식을 파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데서 오는 거다. 네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의 촉발 가능성 그쵸. 여전히 그걸 보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이제 기업들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금리 인상의 요인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크로 단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증시 역시 지금 구간에서 크게 급등을 하거나 급등을 할 가능성은 좀 저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발표가 난다 해도 뭐 시장을 뭐 뒤흔들 정도의 어떤 그 충격, 쇼크나 이런 게 돌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급등락 없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 리스크의 강도가 만약에 더 세져가지고 미국채 10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 역시도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네, 그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그게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이시고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는 뭐 이달에 발표되진 않습니다만 11월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켜보면 됩니까?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 신고가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걸 아침에 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네. 엔비디아의 실적을 백업해주고 있는 거는 이번 주에 발표가 날 메타라든지 그쵸,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적을 보면서 이제 또 체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년 거까지 완판을 했다라는 네. 또 똑같은 기사를 내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또 우리 성악개미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게 테슬라인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참 많은 영감과 희망과 이런 어떤 뭐 그런 걸 주는 종목이면서 또 그만큼의 또 실망감과 뭐 이런 걸 또 주는 종목이어서 우리 성악개미들한테 참 애증의 종목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수치, 실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돼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테슬라의 주가 급등락이 우리 2차 전지하고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연관성이 있다라고 예. 하니까 네. 지켜보셔야 되는데 테슬라에서는 컨퍼런스 콜을 내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그 발표되는 숫자보다는 이후 4분기 이후 또는 내년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테슬라의 전망이 중요하고요. 참고적으로 9월 달 그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미국도 늘어난 걸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도 잘 팔린다면서요? 어찌됐든 네.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향후에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곧 2차 전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 이제 마켓 비중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를 보셔야 다른 데들이 막 하니까 예. 차는 원래 전통 내연기관 차들이 더 잘 만듭니다.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차별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
FSD 쪽이거든요. 그렇죠. 자율주행하고 뭐 이런 쪽이죠. 근데 이제 FSD 쪽이 요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 내년에 이제 승인 허가 안 날 것 같다라는 이제 기사가 어저께 나왔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은 머스크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중국 방문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테슬라를 마냥 키워줄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중국 내에도 자율주행차 그렇죠. 많고 하니까 네. 이제 그 자율주행 기업 관련된 쪽이 경쟁이 붙는다고 그러면은 뭐 테슬라를 먼저 키워줄 그런 필요는 없을 거라고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FSD 쪽 연루 이제 가능성 이제 그거 좀 체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교통당국에서 조사가 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거기에서 조금 네거티브한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지난번에 사실은 로봇택시 쪽도 뚜껑 열어보고 난 다음에 되게 실망감이 있었고 FSD, 즉 완전자율주행 관련된 이 기술 문제도 머스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늘 얘기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노이즈? 하여간 뭔가 계속해서 변수들이 좀 네.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올 2분기 때 그때 이제 사실 테슬라 주가 버티게 해주고 올렸던 게 ESS 쪽 있잖아요. 네네. 그거가 계속 비중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그 당시만 해도 이거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테슬라 ESS 메가팩 쪽 얘기는 별로 안 나오대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밸류 자체는 뭘 갖다 붙여도 지금 싸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테슬라는 그쵸. 그런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맞아요. 가능성을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옵티머스 로봇 출시 쪽에, 네. 로봇 출시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상용화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FSD가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하냐, 그렇죠. 그쪽에다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결국은 보급형 차 이제 출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로보택시하고 믹싱을 해가지고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보급형 차를 내년에 출시할 것이냐 이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질문도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전기차 시장이 확산이 실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테슬라를 전기자동차 회사라고만 보기에는 뭐 이제 조금 그 범위는 넘어섰죠. 이제 테슬라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현대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오늘 인도법인 오늘 상장을 하는 날이라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현대차가 뭔가 조금 더 글로벌 뭐라 그러지 빅3 뭐 빅4 빅4가 아니라 이제 빅3 정도까지도 이제 보는 데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점. 위상이 좀 높아지는 쪽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현대차는 글로벌 빅3라고 이제 지금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인도법인 상장 효과는 사실 본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실제로 보시면은 네. 그 인도법인 상장 이슈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하고 지금 주가 수준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인도 시장에서 어쨌든 그 탑2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상장을 통해 가지고 큰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렇죠. 들어온 돈을 가지고 밸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를 좀 포커싱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분기 대비로는 좀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쪽이 2분기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아마 전체 글로벌 차들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로 갈수록 다들 이제 조금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상방을 좀 억제하고 있는 요인인데 네. 결국에는 현대차가 지금 보여줬던 그동안의 퍼포먼스를 보면 그 내연기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세 개 분야에서 네. 글로벌에서 현대차만큼의 포트폴리오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합했을 때 네, 합쳐가지고는 테슬라는 전기차만 가지고 있는 거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위주고 중심이고, 네. 전기차가 안 되는 또 그렇죠, 기업이고 그렇죠. 뭐 독일차들은 요즘 뭐 독일차의 위상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GM이나 포드도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거기는 하이브리드가 또 전멸한 상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위상을 놓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는 나름의 위상은 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이 슬로우 다운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 줄 것이냐.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현대차가 예고했었던 밸류업과 관련된 예. 부분을 어떻게 진행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 하나는 현대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비스, 모비스 주가가 뭐 잠깐이었는데 팍 튀었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해석은 그 실적만 가지고 보기는 조금 그래서 그거가 일종의 뭐 그런 뜻으로 지배구조 관련된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봐도 됩니까? 뭐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글로비스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지분 아무래도 오너 지분이 많은 모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네, 글로비스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서 어떤 식이든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네. 가지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는 여기도 이제 그 인베스터 데이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밸류업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고 사실 이제 그 명예회장님 뭐 신병과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기 네, 때문에 네. 그것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향후에 전동화가 가속화될수록 모비스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위상 최근에 이제 GM하고 또 협업하고를 했던 맞습니다. 거에서 네. 지분 교환 얘기도 좀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GM 것까지 같이 가져가게 됐을 경우 한 단계 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접근은 차를 현대차나 기아나 이 차 완성차 업체를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글로비스 같이 이렇게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는 회사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를 좀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기 고객님들한테 우선주를 2020년에 사드렸거든요. 현대차 우선주. 네, 우선주를 사드렸고 그게 평균 단가가 9만 원대 중반에서 10만 원 초반입니다. 지금 한 16만 원대 올라왔는데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닌 게 올 초까지 10만 원 전후였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다 올랐다는 얘기죠? 네네. 그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결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밸류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자사주를 소각을 오히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를 줄여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거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모비스 주가가 지금 낮잖아요. 그쵸. 근데 낮은데 만약에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예를 들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주주환원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투자는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배구조를 갖다 재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시면 이 3개사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차, 뭐 하여간 현대차는 특히 이제 정의선 회장의 행보가 워낙에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랑 이렇게 비교되면서 워낙에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도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거에 또 배경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서 뉴스브리핑 때도. 목표 주가가 126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명실공히 국내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뭐 확실히 이제 대장주 흐름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고 계속해서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 얘기도 뭐 늘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도 계속 있고 계속 뭐 삼성바이오스는 이제 좋게 봐도 되냐 싶네요. 일단 바이오 전반이 지금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 전체가. 네네. 그게 이제 올해를 제가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원년이라는 말씀을 통해 계속 드려왔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유한양행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3상이 끝났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건데 사실상 지금 SC제형으로 바꾸는데 할로자임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오겠지만 그렇죠. 결국 가가지고 판매에 대한 로얄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로얄티라는 게 뭐 1, 2천억 들어오는 수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분기 판매량이 한 11조 이상 되거든요. 연 한 40조 넘죠. 네, 그게 이제 SC제형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전환율 곱하기 그 로얄티니까 비율이니까 네. 엄청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돈들이
알테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뭐 유한양행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겠냐는 거죠. 결국 또 재투자하는 데 재투자하겠죠. 연구개발. 그게 이제 저변을 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네. 현재 한국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증시가 글로벌 바이오 쪽에서는 1위입니다. 상승률로. 수익률이. 네, 수익률이 1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장 특유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수급이 지금 안 좋은데서. 맞아요. 그다음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없죠. 바이오가 그나마 이슈메이킹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옳은 측면이 있고 네. 단순히 이슈메이킹만 됐던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장이나 알테오젠, 최근에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또 하나 있었고요. 있었죠. 네. 그 외에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치료제가 지금 계속해서 판매가 급신장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 외에 뭐 페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도 롱액팅으로 해가지고 장기 지금 뭐 한다 주자제, 뭐 그런 얘기들로 해서 네. 많이 올랐었고 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과거 바이오가 오를 때는 특정 한두 종목이 시장을 확 잡아 끌면서 아류주들이 따라가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는 아무런 저 근거도 없이 그냥. 네. 네. 근데 최근의 패턴을 보면은 명확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앞에서 무리를 져가지고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고. 요 흐름 자체가 그 밑에 아류 종목들이 따라 올라오긴 하지만 이 메인스트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이전 바이오 장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서 말씀하신 뭐 삼바, 알테, 뭐 유한양행, 리가켐바, AB, 뭐 해간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들 뭔가 하나씩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만 봐도 뭐 괜찮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수익률을 추정하신다고 밑에서 별 그 재료가 없는, 움직임도 없었다가 갑자기 튀는 종목들보다는 네. 메인스트림 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의 특징 때문에 주도주 부재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은 장이 종목이 밀리면 바이오가 올라가는 그런 역반응들이 계속 나와요 장 중에 네. 그거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저 쏠리는 그런 패턴도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도주 가운데서 있으셔야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지금은 너무 주변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메인스트림 안에서만 움직이시고 지금은 사실 바이오 주식을 추격해서 살 타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명확하게 좀 확실한 재료에 있는 약간 좀 큰 회사들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재료도 없는데 그냥 이게 추종해서 따라 붙는 이런 애들은 안 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고. 네. 근데 이미 그 뭔가 재료가 각각 있는 그런 바이오주들은 좀 비싸다. 많이 올라 있고 조금 최근 패턴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섹터가 눌릴 때 이쪽이 대안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의 어떤 힘이 그쪽으로 확 쏠리는 느낌보다는 여기도 많이 네. 올라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이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막 쫓아서 사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정받을 때 오히려 눌릴 때 주도주 종목들 그 안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같이 한올바이오파마가 막 급등을 하면 뭐 따라붙는 거 하지 말고 좀 네. 기다렸다가 한올바이오가 조금 조정받을 그때 이제 따라 차라리 네, 그때 들어가는 게 낫겠다.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재료가 없는 회사들을 따라 들어가는 건 그거는 아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금액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대략 한 저희가 한 2, 3분밖에 안 남아서요. 그래도 하이닉스 얘기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긴 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또 하이닉스마저 이제 나왔는데 별 볼 일 없으면 참 비빌 데가 너무 없어져서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중요하다라고들 많이들 보시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번 저기 우리 증시가 지금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딜레마가 좀 있는데 어쩌면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솔직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하이닉스는 문제가 하나 뭐냐면은 독자적으로 시장을 리드하기보다는 결국은 엔비디아 주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는 지금 고점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네. 아직도 20만 원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가려면 좀 멀었죠. 사실 갈 길이 먼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국내 주식 시장에 수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주가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탄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 탄력이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결국은 지금 하이닉스를 누가 사줄 것이냐.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그쵸.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지금 환율의 이런 부담도 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식을 사서 올리는 게 외국인들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거는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내부적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내부적인 수급의 문제도 일정 부분 작용할 거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주가 상승 폭만큼 하이닉스가 따라가기는 지금 쉽지 않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네. 저는 그냥 하이닉스는 어쨌든 시장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 같지만은 이게 그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중시의 어떤 수급의 변화가 없이는 시장을 리드해 가면서 전체 장세를 끌어가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 지금 뭐 대략 6조 대 후반에서 뭐 많게 보는 데는 7조 초반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심지어 7조 초반 정도 수준까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도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주가에서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높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아주 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HBM 관련주들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하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 미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미국장도 약간은 경계감을 지금 갖고 있는 시장 오늘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국채금리 많이 오르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들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건전해지려고 그러면 지금 바이오 섹터 혼자서 이게 마지못해서 끌고 가는 그 패턴보다는 조금은 좀 저변이 좀 넓어지는 그림이 나와야지 우리한테도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시장을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 수급만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줄 것이냐 요거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율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셔서 사실 환율이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지 이제 뭐 환차익이라도 볼 거 생각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두른다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까지 하락을 하면 환차 손에 대한 부담 사실은 있으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을 꼭 뭐 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 상반기만 보더라도 환율 계속 높은데도 막 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환율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470원을 계속 올라가는 것도 외국인들한테는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거네요. 사실 이제 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달러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엔화 고점 엔고가 잠시 나오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트럼프에 대한 집권 가능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갑자기 바뀌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런 패턴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환율도. 있습니다. 환율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문 이사님하고 두루두루 얘기를 했고요. 일단 이번에 실적 시즌은 너무 큰 기대하시는 건 조금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맞습니다.